한국은 교통안전지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데요. 보행자 사고는 OECD 1위라고 합니다. 경기도는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로 네 번째 교통안전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.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. IoT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표지판입니다. 레이더가 주변 교통 정보와 대기, 노면 온도 등을 파악해 주의 표시를 알려줍니다. 타사는 현재 속도만 숫자로 표시하는데 저희 제품은 그 워닝 방법을 애니메이션이나 숫자나 문자, 픽토그램을 통해서 운전자가 위험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차별화됐다고 생각하고요. 폰을 보고 걷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바닥 신호 등 무단횡단과 불법 유턴을 방지하는 중앙분리대.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쉬운 차량도 볼 수 있습니다. 아이부터 어른까지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도 인기입니다.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. 평소에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기서 체험하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느꼈고요. 항상 안전운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겠습니다. 다양한 교통안전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교통안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. 100여 개 기관이 300여 개 부스를 구성했습니다. 교통안전 박람회를 통해서 교통안전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. 도민들의 교통안전, 생명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. 박람회는 교통안전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도 마련됐습니다.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.